한숨만 나옵니다, 한숨만. 이 아이들 눈을 봐보십시오, 여러분들. 제가 눈 보여드릴게요. 얘들은 좀 크네요. 애들이 다 하나같이 기본적으로 다 떨고 있고, 아, 얘네 눈, 눈물 자국 너무 심한데? 아이들 눈물 자국이 너무 많고, 아우, 어떡해. 예, 위생 상태가 안 좋습니다. 털도 엉켜있고, 말티즈 대가족이 학대, 방치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현장을 내사랑 바둑이 보호소 관계자가 방문한 날 사진 속에 보이는 곳은 놀랍게도 사람과 개가 함께 살고 있는 가정집이었습니다. 싱크대를 보고 저런 비생적인 곳에서 어떻게 아이들이 생활할 수 있을까 생각했지만 전기밥솥을 보고 더 기겁했습니다. 집에 입구부터 쓰레기가 한가득 있어서 어린 생명들이 살기엔 너무나 부적합한 환경이었습니다. 이거 잘 팔린다고 하더라도 솔직히 저희가 강아지 먹는 걸 하는 거잖아요. 근데 꼭 필요한 데가 있다 그러면 네. 거기다가 하는 게 맞는지 굳이 제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저걸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그 마인드가 너무 감사한 거죠. 나중에 또 필요하시면 계속 네.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네. 저희가 이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도움을 드리면 되는 거니까.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게 보시면 아침 같은 경우에는 닭고기가 베이스로 되어 있어요. 아,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고구마랑 케일, 상어연골, 그리고 이제 초록잎 풍합.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 이제 배합이 되어 있고요. 여기 저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어랑 소간으로 네. 이제 베이스가 되어 있어요. 네. 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 낮에 먹는 거는 아무래도 좀 칼로리가 좀 높게. 네. 네, 그리고 여기 저녁에는 저희 사람들도 이제 저녁에 좀 가볍게 먹고 자는 게 좀 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연어를 베이스로 해놓은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아침이랑 저녁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지금 그 아이들 맛있게 먹으라고 이렇게 주시니까 너무 죄송하고 오늘 이렇게 기부 받기로 한 게 원래 100만 원에서 살짝 위로 지금 그 정도의 얘기를 듣고 왔는데 지금 얼추 들어도 예 200만 원에서 훨씬 이상을 지금 기부를 해주신다 그래갖고 대표님께서 지금 안 피곤하시죠? 네, 피곤하죠. 네, 약 425마리의 반려동물들이 안락사 걱정 없이 살고 있는 내사랑바둑이보호소 대표님이십니다. 펫정식 대표님께서 직원분들과 함께 보호소를 방문해 준 것에 대하여 고마움을 전달하셨습니다. 펫정식 대표님께서는 반려동물용 종합영양제와 간식들을 1차 200만원 이상, 2차로 직접 보호소에 방문하여 약 100만원치를 추가 기부해 주셨습니다. 말티즈 대가족들의 영양상태가 너무나 좋지 않고 많이 말라 있었는데 펫정식 영양제를 급여한 이후 몸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사실 펫정식이란 브랜드는 신생 브랜드로서 저와 인연이 닿아 저에게 제품 리뷰 제안을 한 펫 관련 업체인데 말티즈 대가족의 구조사연을 들으시고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기부를 약속해 주시고 약속을 이행하신 사회적 기업입니다. 저의 미미 역시 펫정식 데이2 종합영양제와 동결 건조 간식을 약 90일 동안 급여하면서 제품의 기호성과 미미의 몸 상태를 미미의 아빠로서 관찰하였습니다. 미미, 꼬꼬 먹을 거예요? 꼬꼬 먹을 거야? 미미, 이게 뭐예요? 이게 뭐야? 이게 뭘까? 먹고 싶지, 먹고 싶지, 멍멍. 앉아! 먹고 싶지, 멍멍. 자, 꼬꼬. 먹어. 옳지. 먹어. 옳지. 건강한 꼬꼬 먹을 거야? 응? 자, 엄마 거는 밤에 먹는 거고, 흰색이 아침에 먹는 거래. 아빠가 맛있는 꼬꼬를 주고 왔어.
지금 영상으로 보시다시피 펫정식의 종합영양제인 데이2는 동결건조 방식으로 만들어져서 사랑하는 나의 반려견이 간식처럼 먹을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기호성 역시 뛰어난 제품입니다. 닭가슴살, 네, 펫정식의 닭가슴살 동결건조 간식 한번 줘보겠습니다. 미미 먹어. 옳지. 옳지. 먹어. 맛있죠. 또한 펫정식의 닭가슴살 간식 역시 동결건조로 만든 간식인데 동결건조의 제품의 경우 만드는 제조비용이 일반 간식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가격 대비 많은 양이 들어있어서 만족도가 높은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돼지간, 펫정식 돼지간 꼬꼬. 벌써 냄새가 나. 미미 초근 있어? 미미 일로 와.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먹어. 이렇게 먹을 거야? 좋아. 앉아. 기다려. 기다려. 예, 네, 돼지간 꼬꼬. 미미가 반응을 보이고 있죠? 돼지간 꼬꼬.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앉아. 미미 앉아. 코코코. 옳지. 자, 후배줍니다. 꼬꼬 먹으러 가요. 옳지. 옳지. 사실 평상시에 제가 순대를 사오면 저희 미미가 돼지간을 아주 좋아해서 제 옆에서 껌딱지처럼 달라붙어서 돼지간을 간식으로 자주 주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동결건조 방식인 펫정식 돼지간 간식을 거부감 없이 잘 먹었고 봉지 소리만 들려도 멀리서 해맑게 웃으며 오는 모습을 보면 아빠로서 너무나 사랑스럽고 이뻐 보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반려동물이 잘 먹는 제품에는 반드시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저는 평상시에 생각합니다. 유기동물을 돕는 사회적 기업이며 반려동물과 견주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펫푸드 브랜드 펫정식, 앞으로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